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전운을 두 배로 올리는 꿀팁. 꿀팁. 1, 2, 3탄으로 내가 좀 오늘은 나눠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에는 금전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금전운이 좀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듣고 싶은데, 네. 일단 시작이 앞서서 보통의 재물운에 관련해서도 선생님과 여태까지 촬영을 많이 했는데, 네. 금전운과 재물운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한테 점사를 보러 오셔서 네. 내가 본인네들은 이제 금전운이 뭐 금전운, 재물운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 본인은 금전운은 있는데 재물운이 별로 좀 약해. 또는 내가 재물운은 있는데 금전운이 좀 본인들은 좀 약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금전운하고 재물운하고 뭐가 틀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 나한테. 맞아요. 나한테 계속 물어봐. 금전운은 내 수중에 돈이 안 떨어져. 돈은 계속 이렇게 도는 거지. 돈은 계속 돌아 나한테. 돈은 항상 딸고 돌고 하는데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쌓이는 게 없어. 내가 뭐좀 해보려고 하면은 정말 없어 돈이. 쌓이는 게 없는 거야. 들어오는 족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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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내가 꼭 내가 입고 쓰고 먹고가 아니라 어떻게 돈만 좀 들어오면 나가고, 돈만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꼭쓸 일이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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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쌓이는 게 없다는 말이지. 그러면 재물운은 또 뭐냐? 이렇게 빡 돈이 돌지는 않아. 돌지는 않은데 어쩌다가 내가 뭐를 하나, 돈 금전이 들어와서 내가 뭐를 하나 잡았다? 땅이라도 조그만 거라도 아니면은 집이라도 뭐라도 하나 딱 잡았는데 막 땅이 오르기 시작하네. 땅값이, 집을 하나 잡았는데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하네. 상가를 하나 잡았는데 상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네. 이건 재물운.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그래서 금전운하고 재물운하고 알고 가야 돼.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대운 들었어, 대운 들었어 하고 평생에 딱세번 대운 들어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금전운과 재물운이 플러스가 될때 이게 대운이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전운을 두 배로 올리는 꿀팁. 꿀팁. 1, 2, 3탄으로 내가 좀 오늘은 나눠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네.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호두 열매 있죠? 호두 열매요. 호두 열매. 이제 호두 열매를 이제 본인 나이 수만큼 좀 준비를 하셔야 돼. 본인 나이 수만큼 준비를 해서 이제 껍질을 좀 이제 까는 거야. 네네. 껍질을. 이제 조금 귀찮더라도 내 금전으로 두 배를 좀 올리는 건데, 그쵸. 이만한 수고들은 할수 있잖아. 아, 그지? 당연하죠. 그다음에 이제 내이 껍질을 까는 동안 나만의 소원을 좀 이제 염원을 하면서 이제 까는 거지. 이렇게 이제 안에 있는 껍질까지 깨끗이 벗기고, 이제 껍질을 다 벗겼으면은 이제 큰 그릇에다가 이제 호두를 이제 다 담아, 대접에다가 이제 호두를 이제 다 담아갖고 내 거실 있죠? 거실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거야. 그리고 이제 호두를 또 다른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갖고 내 부모님이나 내 친지들이나 내가 또 친한 지인들이나 이렇게 담아서 선물들을 하는 거지. 호두들 이렇게 조금씩 담아갖고 선물을 하는 거야. 선물을 한 다음에 이제 내가 그 선물한 대가를 동전이나 작은 지폐, 조그만해, 조그만한 이제 작은 돈으로 이렇게 교환을 받는 거야. 대신에 단 주의할 점이 있어. 나보다 연하, 어린 사람 들하고는 동전 교환이나 뭐 동전 교환 내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호두를 주고 뭐 돈을 받아 오면 안 돼. 그 대가를 받아 오시면 안 돼. 그러면은 내 금전이 그 나이가 나보다 어린 분한테 가거든. 그래서 안 돼. 내가 여태까지 수고한 그 정성들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다 가버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이래 갖고 이번에는 내한테 오는 금전을 좀두 배로 좀 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매화신녀가요 금전을 좀두 배로 올리는 꿀팁에 대해서 우선 세 가지 중에 1탄. 일단 1탄. 오늘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2탄 준비해 갖고 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